엄마가 미안해. 목숨 걸어 달란 적도 없는데 목숨 걸어서 니들 마음에 상처 줘서 미안해. 사라랑 효재처럼 지들 인생만 살게 뒀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네가 그런 결혼을 할 생각을 애초부터 안 했을 텐데. 다 엄마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나도 잡채 되게 좋아하는데. 손님 식단은 없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신경 끄시고 준 거 하나 다 드셔. 오빠. 오늘 특식은 잡채. 순정아, 오빠 이제 저녁 여기서 안 먹을 거야. 왜? 늦게까지 공부한다 저녁을 안 먹으면 어떡해. 집에 가서 먹고 나오지 뭐. 아, 그래 그럼. 점심은 먹을 거지? 작은아버지도 드셔야 되니까 병원으로 갖다 줘. 그래. 그동안 저녁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마웠어. 고맙긴. 그래 알았어. 점심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래. 고마웠다네요. 잠자코 밥이나 드셔. 고마웠다. 웠다. 과거네. 그거 엔딩사 아니야? 그렇게 한마디로 엔딩이 나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사이인데? 잡채나 드셔. 싫어요. 나도 이런 잡채는. 이런 잡채가 어떤 잡채인데? 아, 엉뚱한 사람 생각하면서 만든 잡채를 내가 왜 먹어? 어? 잡채를 못 먹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치사하게. 치사한 거 참으면서 끝까지 먹는 게 당신 주특기잖아. 계속 반말할 거지, 오빠 같은 사람한테? 어이, 총각. 오빠 같은 사람한테 총각이 뭐야, 총각이? 어이, 형씨. 뭐, 형씨?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면 모르나? 다 먹었으면 곱게 돈 내고 빠지셔. 과거 출신이 아니라 깡패 출신인가 봐, 여자 말투가. 뭐하고 서 있어요? 안 가고. 갑니다. 술 한잔 살까요? 미쳤어? 내가 당신하고 술을 왜 마셔? 얼굴 보니까 딱 술 마시고 싶은 얼굴인데. 허벅지 써준 남매로 나도 빚지고는 못 사니까. 가게는 누가 보고? 사거리 포장 맞춰서 기다릴 테니까 문 닫고 나와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게? 어, 집에 갔다 오지 뭐. 일부러? 남자하고 쪽낸 날 술 한 잔 안 마시면 뭐 잠이 나오겠어? 아, 쪽내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니라니까. 과하게 들이대더라. 아유, 배달 다녀오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 친구 자주 본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는 거 아니야. 밥집에 밥 먹으러 온다는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고. 뭐 볼수록 싱글거리는 게 사내 녀석답고 괜찮다. 저게 싱글거리는 거야? 능글거리는 거지? 아유, 딱 싫어. 남자는 좀 이렇게 능글거리는 맛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 아빠! 딱 싫어. 네 얼굴이
딱 싫은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빠! 너 나한테 그러냐? 어, 오빠. 왔어요? 어, 어서 와. 가게는? 아빠. 누나 때문에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알지, 나도. 너한테 가서 저녁 먹는 거 전부터 신경 쓰셨어. 그래서 당분간 집에 가서 먹으려고. 잘 생각했어. 그래도 엄마가 내 얼굴 보면 좀 위로를 받으시니까 전부터 그랬잖아. 그래. 늘 맛있는 거 먹여줬는데 네 마음 생각 못하고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긴 내가 오빠 속 몰라? 큰 아줌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식구들이 다 힘들잖아.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울면 일단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우셨어? 우시더라고, 어젯밤에. 그러셨구나. 난 그런 아들이잖아. 일단 두 잔 먼저 털어놓고 시작하는 스타일이라. 술도 잘 마시고. 어, 걱정 마, 오빠. 아니, 잠깐 친구 만났어. 일찍 들어갈 거야. 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지 어쩐지 당신이 왜 아는 척이야? 그 사람 주려고 음식 만들 땐 눈이 반짝반짝거리거든. 정말로 한가한 인생이구나. 그런 거나 보고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였으니 이제 어쩌시나? 차이긴 뭘 차요. 집에 가면 또 볼 텐데. 아이, 같이 살아요? 그럼 뭐야?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같이 살아? 내가 새 들어 살아요, 오빠 집에. 난 또. 줘요. 4살 때부터 한 집에 살았으니까 몇 년째야. 4살 때부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효준 오빠는 내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언제나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인 셈이지. 세월이 길구나. 만만치 않겠는걸.
만만치 않다니. 당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주는 건 고마운데 자꾸 친한 척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재수? 우리 집에 계속 밥 먹으러 오려면 처음 만난 날 전철에서 들었던 얘긴 머릿속에서 지우지. 무슨 얘기였죠? 내가 보기보다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눈빛 처음부터 거슬렸어. 섣불리 예리한 척 했다가 봉변당하네. 왜? 내가 꿈 같은 건 간직할 자격이 없고 태어난 것 자체가 뻔뻔하게 느껴지는 인생이라니까 불쌍해 보여? 그냥 술 한 잔 사려고 부른 거예요. 평소에 밥 맛있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자꾸 이러니까 분위기 좀 이상해지려고 그런다. 나 같은 사람은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하도 주변에서 동정을 많이 받아봐서 누가 날 조금만 측은하게 봐도 그런 눈빛은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일부러 더 밝은 척하는 거란 건 당신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알 거 아니야. 나 보기보다 생각 없는 놈이에요. 그건 그쪽이 잘못 봤다. 나 생각 없는 놈이라니까. 그래?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 당신 눈빛 관리 잘하고 다녀. 당신 눈은 말이야 아주 많은 생각을 담고 있거든. 그래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슬픈 눈이 아니라 생각이 많은 눈. 당신 과학고 나와서 밥집 할 게 아니라 국립 그 과학수사연구소 그리로 가지 그랬어. 나 이제 무서워서 밥 먹으러 못 가겠다. 오지 마요. 잘 마셨어요. 먼저 일어납니다. 혼자 잘난 척은 다 하고